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련된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일으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리아와 그 애굽 왕이었던 이 느고 2세가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그 여기 그 유다 요시아 왕은 이 바벨론의 호의를 얻으려고 이집트와 그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제 주 장소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칼그미스인데 이 독일식 그 발음은 이 길가메시이고 영어식 발음은 이제 칼그미스입니다. 여기에 보듯이 그 예레미야가 이 임박한 그 바벨론 그 침공에 대해서 이 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요시아 왕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계시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의 본을 보면은 이제 그 남쪽에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아를 도우려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이제 요시아가 이그 이집트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이제 그 갈그미스 또이 갈그미스에서 이 하란 공성에 실패하지만 유브라데스 강이 바벨론 이집트의 임시 국경이 됩니다. 그 4번을 보면은 이제 느고 그 애굽 왕이 느고 2세가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가 BC 605년이고, 바로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집트 왕이 바로 즉 느고 2세가 세운 이 봉신 왕이던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아스루와 그 이집트 그 연합군을 격퇴하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포기한 직후에 바로 그 시기에 이 바벨론의 그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친이었던 나보플라살이 죽게 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급히 이제 귀환하면서 이때 다니엘을 잡아 그 포로로 다니엘 등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현재 그 갈그미스 지역을 보게 되는데 바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그 장소인 갈그미스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강변 언덕에 아주 전략적인 그 요충지가 바로 이 갈그미스인데, 현재 시리아와 터키 사이에 그 국경 그 부근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열방의 빛으로 선택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그 책임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 제국인 바벨론에 이세 차례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유다 왕이 여호야김 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로 이그 바벨론의 1차 이 포로 때그 다니엘 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 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대하 36장 그 10절부터 보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이 유다 왕 시드기야 때이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 3차 때도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악한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인데, 그는 이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게 되는 그러한 그 무서운 죄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나 걸쳐서 이방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그 정복 민족을 이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각국에서 선발된 그런 지식인들을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식민 통치를 아주 수월하게 위해서 특별히 그 바벨론 이 다니엘 등을 선발했죠. 그래서 그 선발 요건을 보면은 이제 신체적인 그 기준으로 이 흠이 없고 이제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선택했고, 지적인 그 기준으로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사람, 또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왕족과 이 귀족 그몇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에 15세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방 제국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와 또 이교도 그 문명의 그 한가운데서 살면서 성경의 하나님께 충실해야 되는 이러한 그 힘겨운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세뇌 교육을 보면은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 또 그들의 언어, 이 특별히 그들이 사용했던 이 갈대아 언어는 그이 쇠기 문자, 즉이 설령 문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해독하고 또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언어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학과 또 천문학 또 점성술 특히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이 그 건축술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런 그 건축술과 그리고 이 수학이나 또 그들이 또 섬기는 그런 여러 종교에 대해서 이제 그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그 특별히 그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과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몇 년 동안 이 세뇌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의 그 계보를 보면은 이제 그 BC 627년부터 539년까지 88년간 이 바벨론 제국이 존속했는데 첫 번째 그 왕은 이제 나부플라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부친이기도 하죠. 이 나부플라살은 22년간 통치했고 또 그 후에 그 아들인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갈기미스 전투 중에 그 부친인 나부플라살이 죽음을 인해서 급고 이제 귀국해서 전국을 이제 안정 그 시켰던 그 시기인 BC 605년부터 약 43년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그 후에 이 에윌 무로닥이 통치하게 되는데 특별히 에윌 무로닥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에윌 무로닥은 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네르갈 사라셀이 4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네르갈 사라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39장 그 3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네르갈 사라셀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르갈 사라셀 그 이후에 이 라바시 이 마르둑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는 이 두 달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나보니두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그 역사적인 그 자료를 살펴보면은 역시 느부갓네살의 이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 사위가 이제 나보니두스고 특별히 이 나보니두스는 17년 정도 재임하게 되는데 약 10년간을 이제 그 하란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그 하란의 이 달신이었던 그 달신 그 사제였던 그 어머니와 이제 함께 그 달신의 그 숭배를 이제 하게 되고 또 이 바벨론 종교의 그 부활을 힘쓰면서 또 아라비아 원정 기간을 이제 그 보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는 이 나보니누스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그 나보니두스와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함께 이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고학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토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장군이자 또 정복자이기도 하고 또 특히 이 건축술의 귀재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능한 그 행정가 중에 이 한 명인데 이 바로 그 토판 이 벽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과 이 칭호가 이 쇠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여기 토판은 그 요약인과 유다 왕의 아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그 식량 배급을 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52장 31절 또 34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톱판에 이 여호야긴과 유다 왕이 바벨론에서 이그 식량 그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그 토판 조각은 그 서령문 그 쇠기문자 즉 서령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의 당시에 이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토판에다가 그 별의 그 움직임을 기록한 그 성도의 그 자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그 지식에 통달하며 또 학문에 익숙한 자를 선발해서 바벨론의 여러 학문들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기원전 그 3세기에 이 서기관 교육용으로 이 수메르어 그 수필문을 이 쇠기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그림을 이 부조를 잘 보면은 이제 그두 사람이 무슨 그 메모지를 들고 있으면서 뭘 기록하는 것을 보게 있는데, 이 고고학자들은 이두 언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이 톱판은 이제 뭐 삼각형 그림이 이렇게 그 그려져 있고, 이 당시에 바벨론의 이 기하학, 수학 이런 그 연습 톱판인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언어 훈련과 함께 이 천문학 또 수학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수학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이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로니아 수학에는 이제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아울려서 이렇게 기하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별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천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점을 치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 계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쇠기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천체들의 그 징조를 기록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바벨론 그 당시에 이 세계 지도를 기록한 그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바벨론 학문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당시에 그또 언어 중에 하나였던 이 아카드어와 수메르어 이 동사 이 변화표를 이 쇠기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러한 그 바벨론의 그 언어였던 이러한 그 아카드어 또 수메르어 또 아람어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들과 또 천문학 그 종교 또, 이 문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수메르어 발음과 이 아카드어 발음의 번역 그 대조, 표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개인별로 그 양식, 특별히 이제 보리를, 뭐, 어떻게 그 배급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록 그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수메르어 아카드어 이그 대조 사전입니다. 또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음절 문자 그 체계를 설명한 그 토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될때그 다니엘이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꿈해몽 이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 그 당시에 그 법원 학자들의 목록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왕 앞에 이 서게 하고, 이 왕을 섬겼던 그런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이 토판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수메르어로 된그 당시에 이제 그 사용되었던 이 잠언집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그 이름이 원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지닌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그 이방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소위 창시 개명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히브리식 이름과 그 의미를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 그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벨드사살은 이 벨은 그 바벨론의 또신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벨이여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의 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이제 그 하냐냐가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달신이었던 이 아쿠 그 끝에 발음이 비슷하죠. 아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일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제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달신 아쿠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사라라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지만은 아벤느고는 아벤느고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느보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 가서 여러 가지 바벨론식 교육을 강제로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 뜻을 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그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그 8,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그 당시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음식법인 이 모세율법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로 바벨론의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이제 왕이 먹기 때문에 또한 그 독한 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음식은 이제 모세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히 이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렇게 이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 신들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압박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그 위험 속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은 그 권위에 이 순종하는 자세와 또 겸손한 태도로 지혜롭게 이 창조적인 제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왕의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이그 창조적인 그 제안을 하고, 아, 우리는 왕의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지만은 비록 채식을 먹더라도 이제 우리 몸이 더욱 그 건강하게 되어서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의하는 그런 겸손하고 이제 지혜로운 그런 그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그 왕의 명령을 이제 목숨을 걸고 거부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대단한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환상과 이 진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죄에서 분리된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신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는지 여부와 또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이런 살아야겠다고 약속하는 이 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총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지키기로 결심한 그 보상으로 그들을 세상에서 높이셨으며 또 바벨론에서 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을 얻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그러기를 희망하지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것임을 보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이렇게 성공이 오는 것임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푸시고 또 보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내적으로 결심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여러 가지 압박에 지혜로운 그런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어야 되는 또 그런 그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그 성공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구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암울한 그런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이제 바벨론 그 신전에 보관되는 이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여기 다니엘서 1장에는 생략해 주고 있지만은, 이 고레스 원년은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가 메데바사의 그 왕으로 즉위한 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BC 539년 이 바벨론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그 해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 고레스 3년까지도 이 다니엘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왔는데, 이 바사 그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고, 또 이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칙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사왕 이 고레스 원년의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그 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로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몇 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이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그릇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11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또 예루살렘의 그 성전 기물들을 그 바벨론의 신전에 두도록 허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지만은 다니엘서 1장 1절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그 메대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바성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올 때 가져왔던 이러한 모든 성전 기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코트로 가져가도록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70년의 포로가 된 이후에 고토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은 다니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압제를 이 그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 사람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를 거룩하도록 징계하시고 또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전개되며 우리는 성경의 계시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그 살펴보게 될 때 이 그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그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아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서 처음부터 이제 끝장까지를 몇 번 개인적으로 정독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